보니까 우리 박신일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참 오늘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가 독자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구절들이 있죠. 예. 그 통독을 하다가도 그런 내용 나오면 너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예. 이 구절이 어쩌면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걸로 자꾸 씨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질문하신다고 저는 느껴요. 아직도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면 좀 기꺼이 이 문제와 씨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두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대학을 세우는, 특히 기독교 대학을 세우려고 했던 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제 어떤 건지를 아니까 참 이 길 가는 게 두렵다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아 그래도 감옥 갈 일은 없겠지. 우리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께서 또 감옥 가신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두 번 정도 당신 감옥 보낼 거야 하는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은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 올 것이 왔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오는 위협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혹시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내 삶의 끝이 아닌데, 그 다음에 뭔가 예비하신 게 있다면 그 길도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그 위협이 처음에는요 호랑이의 울부짖음 같이 들렸는데, 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고양이의 소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마음에서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저 이 사역 시작하면서 약속한 거 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 안전만큼은 책임져 달라고,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손 턴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그 기도 바꿔보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주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 이 사람 살겠구나, 죽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올해 이제 그 대학을 준비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이가 나름대로 좀 기특한 생각을 하고 대학 준비를 했어요. 아빠,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많은 아이들이 그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삶들을 많이 사는데 이 아이들도 꿈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그 돌파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한번 준비해보렴. 그러고 이제 저는 응원을 해줬어요. 나이가 나름대로 뭐 아무래도 그 벽촌에서 그 아무런 리소스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제가 보면 어떻게 그 학생의 마음보다는 이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원서가 이렇게 원서 내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오는 시점에서 얘가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데는 다 리젝트가 되고요. 또 몇 군데가 웨이팅에 걸렸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관심 없었는데 그냥 그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는 꼭 써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한 곳에서만 풀스칼라십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학교는 얘가 가고 싶지 않아 했던 학교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는 곳인데 미국의 여대예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적고 또 이렇게 친구도 적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도 많은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 그랬고 좀 대도시에 가고 싶었고 기왕이면 남자애들도 많은 곳에 가고 싶었는데 여대 그것도 조금 이제 그 도시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너무 리버럴해서 그 학교를 가면 자기는 이제 소수자로 살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그 자기를 지키기에 버거워하면서 씨름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학교는 아니야 했는데 딱 거기만 좋은 조건으로 된 거예요. 얘가 나름대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원해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짜증을 확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있다가 예, 서연아 너 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 인정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가 나왔구나. 학교에서 보면요 정말 모범적인 선교사 자녀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야, 진짜가 나왔다. 아내와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자칫하면요 자기가 좋은 신앙인인 줄 알고 그렇게 40, 50 되기까지 살 수 있거든요. 아직 사회생활에 입문하기 전에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다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호주에 가족이 함께 집회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왕이면 가족들이 다 와서 함께 동역을 해달라고, 이제 아내는 여성분들 또 저희 아이들은 유스 이렇게 섬겨달라고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거기를 이제 다니러 가는데 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경유하느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들렀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딸아이와 물을 사러 가는데 딸아이가 물 사고 나오면서 아, 아빠 기분 나빠. 왜? 아니 저기 그 우리 물산대 이름이 WH 스미스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자신에게만 우레소리 같이 울리는 뭔가가 있으면, 예, 하나님이 작업 거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뉴카슬의 어느 숙소에 머무는데, 딸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분 나빠. 왜? 저 집 앞에 길 이름 봤어? 왜? 그 길 이름이 스미스 트리샤. 그러니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시드니로 옮겨서 또 어느 교회에서 정해주신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 갔다 온 아이가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저기 가서 한번 그 화장실 그 벽장 좀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샴푸, 뭐 린스, 뭐 그 다음에 샤워젤 조그만 것들을 쫙 진열을 해놨는데 메이드 인 뉴질랜드. 근데 보니까 회사 이름이 스미스 컴퍼니. 스미스 컴퍼니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아 너 좀 많이 놀랬구나. 그러니까 맞대요. 예, 너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더 네가 스미스를 만나면 하나님이 너하고 뭔가 깊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러겠대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디 그 산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거기 길 이름 중에 골드스미스 스트릿이 있어서 제가 선아 여기 골드스미스 그랬더니 아, 그건 오센틱하지 않대요. 골드가 들어가서 스미스로 안 쳐준대요. 알았어. 그러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스미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디 샵에 스미스가 붙어 있어서 선아 저기 그랬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집회 마치고 숙소 돌아오는 길에 숙소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저 따라 들어왔다가 이러는 거였다. 왜? 그랬더니 저쪽 벽면을 보니까 칩스가 쫙 있는데요. 저는 스미스 칩도 있는지 몰랐어요. 스미스 회사 칩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아, 올 것이 왔다. 네. 외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딸아이는 거실에 남겨두고 저희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탁자 위에 그 티슈가 가득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의 흔적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가 그리고 나서, 아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학교가 왜 자신한테 맞는 학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는데, 거기가 이제 매사추세츠 주 안에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몽골에서 떠나올 때 저희 딸아이가 생후 4개월이었어요. 그 핏덩이 같은 애를 데리고 어디 그 험한 데 가냐고 우리 그 교회 막 권사님들이 막 저를 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 떠났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주에 대학을 예비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하나는요, 그 스미스 칼리지 바로 옆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운동 시작하게 되는 기점이 됐던, 그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이제 동성애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대가, 그 노샘튼이라는 도시가 동성애자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딸아이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스미스에 온 케냐 아이, 그 다음에 뭐 저기 파라과이 아이, 그런 우간다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코드가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그 도전을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잖아. 내가 약속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너희 씨에서부터 민족이 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그 아이를 잡아 제사 지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정리는 되지 않았어도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3일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삶을 살면서
그런 상황에서 반응했던 방식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몽골에 갔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 하셨을 때 갔고 거기서 대학을 세우라 하셨을 때 대학을 세우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이 사역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실은 못했어요. 그냥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서 있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저희 대학교가 6년 전에 세워졌을 때 고등교육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신규 대학으로 허가받은 케이스는 당신네가 유일합니다.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요, 외국인이 와서 대학을 세운 거는 첫 사례예요. 그 학교를 빨리 종합대학으로 만들어가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단과대학이 종합대학 가는데 20년 걸리면 빨리 걸렸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첫 졸업생 나오기 전에 대학이 종합대학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딱 제동이 걸렸어요. 저희 그 최종 결재해줘야 되는 분이 그 당시 저기 조코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따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대통령은 돌아왔는데 후속 모임 때문에 그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상황을 아니까 물 건너갔다. 이것은 졸업식 직전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인까지 가는 건 어렵겠다 싶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귀국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날짜에 사인이 됐는지 졸업식 5일 전에 네, 결국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이 됐고 그 사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아브라함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네요. 어린 양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무언가가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정말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땅은 모리아 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리아 땅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한 산은 어쩌면 골고다였을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가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당신의 희생을 반사할, 당신의 희생을 예표로 먼저 살아갈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찍기 직전이었어요.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 이야기 한두 가지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실은 저는 왜 이렇게 대학이 빨리 진행이 되지?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되다가 작년 올해 아프간에서 벌어진 비극을 보는 가운데 아 어쩌면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프간에서 지금은요 여자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요. 그리고 전문직에 있었던 여성들은 탈레반에게 쫓기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 여대생 기숙사에서 독극물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왜? 탈레반이 바라는 건 애들이 알아서 두려워서 학교를 자퇴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탈레반한테 쫓기던 방송국에서 일했던 이유로 그런 친구들, 경찰로 있었던 여경들 중에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거기에 놔뒀으면 지금쯤 아마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놈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두르신 거구나. 제가 집에 오래 살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집을 보면서 이 집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집을 찬찬히 보고 다닐 일이 없다가 집을 이렇게 아이들 기다리면서 집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집이 낯이 익어요. 이거 뭐지?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그게요 제가 몽골에서 아주 초기에 집을 새로 구하러 다닐 때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봤던 집이 있었어요. 기도 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기와도 있고 2층 뭐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깔끔한 집인데 몽골엔 그런 집이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집 왜 보여주세요? 저 뭐 혹시 천국 가서 살 집이라고 보여주신 그러면 난 이 땅에서는 계속 렌트만 하고 떠돌아야 되는데 이거 몽골에 없는 집인데 내가 헛걸 봤나? 그러고서는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인가 보네. 이게 몇 년 전이지? 15년, 17년? 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준비하셨겠어요? 학교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왜 그 준비를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다닐 학교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순종해 주기를 바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 들어온 아이 중에 아프간 난민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래요. 난민으로 온 애들은요,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5, 6년 사는 동안 한 1, 2년 동안은 길바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얼굴을 보고 너무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존귀함이 있어 보여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 얼굴을 봐서는 길거리에서 고생하던 난민처럼 보이지가 않아. 너희들의 그 아픔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예상한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희 태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얼굴도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얼굴이 안 바뀌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뚝에 불공평 이렇게 한자로 쓰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그 아이 문신을 했어요. 가만 먹물로. 그 아이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불공평하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서 형이 죽고 급하게 가족들이 아이들만 미랑선에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그 후 얼마 있다 아버지도 암살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나는 이렇게 고아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분노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눈이 이렇게 내려가요. 놀랍게도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프간 땅에 언젠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면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캐나다 이민이 받아들여져서 떠나가게 됐어요. 급하게 이제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예, 너 그 팔뚝에 쓴 너의 선언, 인생 선언, 불공평, It's not fair, 아직도 유효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고아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배운 거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모님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one of them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이한테 또 얘기했어요. 예, 네 인생에 진짜 불공평한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죄는 네가 졌는데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어. 너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니? 그리고 아프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한테는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 그리고 너 하나 공부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부으셨는지 알아?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서 여기 와서 섬기니? 그거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불공평하겠지. 너 있잖아, 근데
너의 인생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 불공평한 은혜가 있기까지, 그것이 경험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어 던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경외하는 표현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 표현 위에 당신의 그 특별한 희생을 부으시고 그 희생의 영광을 반사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나를 감싸는 그 불공평한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반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네 인생의 계획을 좀 바꿔보지 않겠니?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두고 있는 그 소중한 거, 하나님 이거 절대 안 돼요. 난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망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감옥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내 꿈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내어주지 않겠니? 저희 아이가 밤새 크리넥스 티슈를 써가면서 씨름했다. 그 몸부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짐 준비하실 거야. 그분이 대책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실 것이고 또 그 풀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